네, 선생님, 우리 이재수 장군님, 예. 참 억울하게 예. 참 돌아가셨는데, 예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계신 번개시장을 시작하신 애국동지 여러분, 해외 동포 여러분, 저는 참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 이재수 장군님이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. 애국동지 여러분,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날 겁니다. 반드시 우리는 되갚아줘야 될 것입니다. 죄도 없는 그분을 참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군이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군인데 그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죄도 없이 수갑을 채워서 남보란 듯이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이재수 장군께서는 아마 정치 보복이 틀림없는 것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면서 박지만 씨가 결혼식 할때 하암까지 들고 대하는 그런 절친한 관계였습니다. 그러니 이 주사파 놈들이 그냥 뒀을 리가 없겠죠. 죄는 없지만 앞으로 얼마나 또 엉터리 같은 고통을 덮어씌울 것 같으니 우리 우파 애국 동지들에게 어떤 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사파를 때려잡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이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이 주사파들 장난친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그런 헛된 망상을 물리쳐야 될것 같습니다. 애국동지 여러분, 가슴 속에 이 억울함을 간직하시고 그냥 절대로 이 사실이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. 마음 같았으면 저 시제파리 전원들 보란 듯이 이 장군님을 광화문에 모셔놓고 한 불씨를 당겼으면 좋겠습니다, 솔직히. 그럼 우리 우파는 어째 그렇게 할 그게 없습니다. 정말 억울합니다. 그러나 반드시 천배, 만배 대갚아 주도록 합시다, 애국동지로. 감사합니다. 자, 선생님, 조금 주사파 정권에서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또 생각을 하지만은 사기 탄핵, 불법 탄핵에 동참했던 자한당도 우리 고인이 되신 이재수 사령관님 희생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 아침에 안 그래도 제가 그 유승민 그참 역적 같은 인간이 뻔뻔스럽게도 왔다 가는 걸 봤는데 이재수 장군 같은 이런 참 애국자가 몸을 던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놈들이 제가 먼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낭떠러지 모르는 책임을 지고 제가 먼저 참 자살하든지 무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왜 자꾸 이런 아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가둬놨습니까? 이 뻔뻔스러운 인간들 이 판국에도 뭐 당근 사람이라고 앉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이 무슨 어떤 형태 지금 장난을 치더라도 우리가 이 배신자들 용서해서는 안 되겠죠. 애국동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새 젖바닥에 놀아나서도 안 되고요. 이 이재수 장군님께서 이 목숨을 던져 몸을 던져 애국 우파들이 일깨워주는 이것을 이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 12일 마포 경찰서 예. 집회 관련해서 예, 애국동지 여러분, 우리 박 대표님께서 또 인시장님께서 물어주시는데 제가 태블릿 PC 재판 관련 변희재 대표가 하면서 노출된 모든 언론들이 다 듣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, 그거는 설이 아니고 재판 과정에 판사 앞에서 밝혀진 사실, 거기서 위정된 사실, JTBC 기자 4명이 또 태블릿 PC 최순실 씨가 아닌 것을 그것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는 사실, 그런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언론들이 일체 안 하고, 투여에다 이 똥개도 국회의원들조차도 전혀 무관심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인 제가 앞장서서 고발을 했습니다. JTBC 기자들 4분을, 4명을.
그래서 그것을 이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2일 날 마포 경찰서에서 오후 2시에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주범 뭐 조작의 달인들 손석희를 비롯해 이런 쪽도 지금 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루어진 진실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설하고는 상관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. 팩트를 가지고 또 2탄, 3탄 고발을 대갈 예정입니다. 예. 그 시민 여러분, 애국동지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. 이것만이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12일 날 몇 시까지 그 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집회는 저희들이 1시부터 집회를 하고 예. 네. 나는 2시에 고발인 조사를 하러 대가면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가 돼갑니다. 예. 집회가 1시부터 있는 거예요? 1시부터 그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집회 신고를 내놨고 정식 내놨습니다. 예. 자, 끝으로 그 지금 국회 김정은이 똥땡이 새끼가 내려오느냐 마느냐 예. 지금 설왕설래인데 예. 우리 오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놈이 감히 발을 디뎌서도 안 되지만 혹시 그 문재항이와 함께 헛된 망상으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되겠죠. 지금 이제 13일, 14일 설이 있는데 대구 우리 애국 동지들도 어제 집회를 끝나고 했는 얘기가 이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는 계속 서울 와서 이 똥돼지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의견을 받기 때문에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12일 그 집회 이후부터 계속 서울에 머무를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네. 예.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뭐 사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. 희박하다고 보는데 이놈들 막가파니까 저도 이제 뭐 마지막 단계에 몰렸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는 좌우된다고 보는데 이 비핵화가 단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금 온다 이것이 참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까? 그러나 지금 현재 이놈들이 하는 행위는 예측불의 행동을 자꾸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못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당연히 안 내려와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온다면 청와대는 어디까지 저것끼리 들어갈지는 몰라도 청와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바깥에 못 나오도록 우리 애국 동지들이 그 막아내야 될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안마도 쳐다봐. 뭐, 아, 뭐, 바람도 켰는데.